비주 난리 났지? 아, 야, 안 그래도 숨어서 만져줬는데 봤어.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잠깐, 그렇게 좋아? 너새 얼른 목욕하러 가자. 너새 가자. 여보, 얼른 비주 안 보이게 해야 돼. 너새 가. 목욕하러 가. 가. 아빠 따라 가 얼른. 가자. 뭐 이렇게 좋아 맨날 우리 노새는 아빠가. 응, 가. 가자. 가 얼른 가 노새. 가. 가. 응, 가자, 노새. 응, 올라가, 노새. 테이블에 올라가세요. 노새 점프. 옳지. 목욕하기 전에 우선 엉킨 털 먼저 빗어줘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게 빗질 먼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노새 발이 왜 이렇게 깨끗해졌지? 벌긋벌긋한 게 없어진 것 같아. 노새 기다려. 이렇게 해서 목욕하기 전에 이제 엉킨 털 먼저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많이 엉키는 데가 애들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저 엉덩이 쪽이 털이 가장 많이 엉키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쪽 그치지? 여보 털 잘 안 내려가지. 엉덩이 쪽이 애들이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이제는 많이 하기 때문에 엉덩이 쪽이 가장 많이 엉켜요. 목욕하기 전에 이렇게 빗질해줘서 엉킨 부분은 이제 풀어주고 이제 빗으로 안 풀어지는 거는 뭐 잘라내야죠 뭐. 다 됐어, 여보? 노새는 진짜 너무 얌전해서 원래는 네, 이렇게 털 네, 한 번씩 이렇게 빗어주면 좋습니다. 엉킨 털 이렇게 제거했고요. 아, 예뻐 우리 노새. 노새 이제 목욕하자. 올라오세요, 여기. 노새 이리 와. 가자. 옳지, 목욕 올라가세요. 노새 올라가. 올라가. 옳지. 아, 예뻐, 노새. 노새. 말을 너무 잘 들어. 여보, 밑에 레트. 기다려, 노새. 이거는 미끄럼 방지 매트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깔아주고, 노새 이쪽으로 와. 옳지. 자, 이제 우리 노새 목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털이 이제는 여기 애들 이제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미용 테이블이 있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이제는 조금이라도 지저분할 때마다 수시로 이제는 애들 막 털을 다듬어줘서 막 노새가 지저분하지 않아서 이제 털 정리하는 거라든지 막 이런 거 유튜브로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아. 목욕도 안 했는데 목욕한 애처럼 이렇게 예뻐. 노새. 아, 예뻐. 코도 촉촉하고 코도 예쁘고 눈도 예쁘고. 목욕하자 노새. 오늘은 원래 씻기는 거는 씻기고 아이들 이제는 털 말리고 하는 거는 제가 하고 저희 신랑은 이제 털 아이들 이제 말려주는 거 딱 담당인데 영상을 제가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신랑이 오늘 어쩔 수 없이 털 말리고 이거 아이들 씻겨주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새야 엄마 봐봐. 아 이뻐 너무 이쁘다 우리 노새.
옳지. 기다려. 아, 예뻐, 우리 노새.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네, 샴푸 칠하기 전에 이렇게 털에 이렇게 적셔주시면 됩니다. 하고, 노새, 옆으로. 옳지. 기다려. 샴푸는 저희가 미리 이거는 희석해놓은 샴푸입니다. 요거는 그냥 다이소 가면은 그냥 소스통인데, 예, 요렇게 해서 하는 게 저희는 편하더라고요. 뭐 소형견 애들은 그냥 뭐 한 번, 두 번 손바닥에 이제 펌핑 해가지고 이렇게 닦아주면 되는데, 저희 아이들 대형견은 이제 샴푸량도 워낙 많이 들어가고, 이젠 아이들 몸 사이즈도 있다 보니까, 얼치 돌아, 얼치. 그래서 이렇게 살짝 희석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는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단이는 우리 저렇게 해서 두 통 쓰지? 네. 그리고 이거는 반려견 전용 이제 실리콘 브러쉬입니다. 시원하겠죠?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 실리콘으로 1차 이렇게 문대줬으면 이제 2차로 손으로 이제 구석구석 이렇게 비벼주면 됩니다. 유일하게 우리 노새는 편집 없이 나갈 수 있겠네. 노새 돌아. 이쪽으로. 옳지. 네, 여기 봐봐. 보면은 떼꼬작물이 좀 있긴 하네. 마당에서 맨날 뛰어놀아서 그런가. 이렇게 해서 눈주위만 피해서 이렇게 후다다닥 얼른 이렇게 문대주면 됩니다. 얼굴 쪽에서 아이들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정말 잘 닦아줘야 돼요. 얼굴, 엉덩이,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 그리고 귀 이런 데 잘 닦아줘야 됩니다. 해주면 얼굴은 끝.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수압을 세게 해서 몸 전체 이제 헹궈줄게요. 아, 물이 그래도 떼꼬장물이 나오는 것 같다. 네, 샴푸하고
샴푸까지 끝났고요. 이제는 트리트먼트. 가볍게 물기를 짜주고 트리트먼트도 저희가 희석해 놓은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발라주고 저희가 한 5분 정도 이제 냅두거든요. 요새 졸려. 애들 목욕만 하면 되게 졸려하는 것 같아. 네,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털 전체에 칠해주고 여기 문대주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냅둬요. 다 된 것 같은데? 요새 졸린 것 같아요, 여보. 할까? 요새 돌려. 여기 있다고. 거의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수압을 가장 약하게 줄여주시고 얼굴 뒤쪽은 아이들이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다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압을 가장 약하게 해주세요. 자, 목욕이 끝났습니다. 노세 털어! 됐다. 노세 내려와. 이쪽으로 내려와 노세. 옳지. 테이블 위로 올라가세요 노세. 점프. 옳지. 노세가 제일 처음 사용하는 이거 패드 신사. 응. 노세 기다려. 옳지. 아 예뻐. 네. 이제는 털을 말릴 건데 이제 목욕하는 것보다 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털 말리는 거. 아 예뻐. 노세야. 아 예뻐. 아이고 내 얼굴 이렇게 나와. 조단이나 비주할 때는 이 라디에이터를 못 틀어놔요. 애들이 더워서. 근데 우리 여자아이들 할 때는 목욕하고 추워서 꼭 미리 틀어놓습니다.
됐다. 노세 엄마 봐봐. 노세. 노세 엄마 봐봐. 아, 이뻐, 우리 노세. 졸린, 피곤한가 봐. 노세. 아, 이뻐라, 우리 노세. 아, 이뻐, 노세야. 우리 노세 오늘야 목욕하느냐고 고생 많았네. 아, 이뻐. 아, 노세. 기다려. 엄마 테이블 내려줄게. 기다려. 응. 기다려. 테이블 다 내려오걸라. 기다려, 노세. 가자. 노세 올라가. 기다려. 그렇지. 응, 기다려. 비주 봐. 불러줄까? 어, 뭐야? 33.4. 33.4? 어. 아, 오케이. 응. 하우스. 여기 하우스 가야지. 하우스. 안 들어갈려나 봐. 비주 봐. 지금 노세만 또 꺼냈다고. 얘만 뭐 또 주는 줄 알아. 얼른 노세 들어가. 엄마 이제 밥 차리게. 노세 들어가자. 하우스. 눈 좀 봐. 들은 척도 안 해지. 어. 원래 말 잘 듣는데. 옆에 있고 싶은 거야 지금. 노세 들어가자. 하우스. 아니야? 울겄어. 왜? 좋아. 응. 얼른 엄마 밥 차려야지, 노세야. 응. 노세 하우스. 얼른 엄마 밥 차려. 자기가 여기 앞에까지 됐다 줘. 자기가 인나지 가려나 봐. 노세 가자. 응. 노세 하우스. 가자. 옳지. 야, 이뻐라. 얼른 들어가. 응. 하우스. 하우스. 응.